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목요일 밤 8시 2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 날이잖아요. 금토일은 녹화가 없습니다. 전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평일날에만 녹화라고, 주말에는 녹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날은 주말이 가까워 오는 날이라서 금요일부터 녹화가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은 녹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주로 이제 평일날에만 그 녹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내가 그 진시황에 대해서 그 리딩을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을 하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순리일 것 같아서 진시황릉, 진시황의 그 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진시황의 묘의 전경입니다. 예. 진시황의 묘의 전경이죠. 이렇게 지금은 이 중국 정부에서 진시황의 묘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갖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 중화인민공화국 국문 공포, 한국어는 진시황릉, 간체는 이렇고, 본체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고, 고묘장, 그다음에 시대는 진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산시성 시안시 린퉁구 친링배 이후, 이 묘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산시성 시안시 린퉁구 친링베이루에 있다는 겁니다. 1961년에 이제 그렇고, 국가지정 명승지 등급은 A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특급 국가지정 명승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말이죠. 그 진시황릉 그 왕 그 묘에서, 진시황 묘에서 발견된 병마용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흙으로 이렇게 빚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빚은 토기죠, 토기. 이 토기인데, 흙으로 빚은 인형인데, 이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게 진시황 시대, 기원전 시대에 진시황이 죽었을 때 이제 그 흙으로 이렇게 인형을 빚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그 왕 묘에다가 같이 그 흙으로 빚은 이런 인형들을 같이 묻었느냐. 이 흙으로 빚은 그 흙으로 빚은 인형들과 같이 묻으면은 죽어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영생불사한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그 흙으로 빚은 그 인형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시황릉이라면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찾아서 그 헤맸다고 하잖아요. 그 밑에 그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불로초, 늙지 않는 그 약초를 발굴해라,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불로초를 찾아 다녔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불로초가 있습니까? 결국 못 찾았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죽었을 때, 죽어서도 이제 영생을 하겠다고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 흙으로 빚은 토기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번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진시황은 기원전 사람이다. 기원전이 얼마나 오래된 그 옛날이냐. 그때 당시 뭐 제대로 된 옷감이나 어디 있었겠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때 당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흙으로 빚은 거 보면은 여기 뭐 갑옷 같은 것도 입고 그랬단 말이죠. 이건 갑옷 같은 걸 입은 건 병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옷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거를 보면은 그 당시 그 진시황이 살았을 기원전 시대에 의류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자기네들 모습과 똑같이 흙을 빚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패션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기원전 사람이 이만하면 뭐 이만한 패션을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은 거죠. 아마도 그 중국의 그 직조 기술이 이 천을 만드는 직조 기술이 아마도 그 기원전 시대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예전에 그 배틀 짜는 배틀 기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도 그 기원전 시대에도 이렇게 천을 만드는 직조 기술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근사하잖아요. 뭐 그런 대로. 어? 이게 기원전 그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시대에 자기네 그 모습과 똑같이 흙을 빚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원전 시대에 이렇게 입고 살았었다. 어? 패션이 이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산시성의 시안시 린퉁구에는 진시황의 무덤으로 1974년에 병사와 말 등의 테라코타 모형, 병마용이죠. 8천 점이나 발견되었다. 이게 그 74년에 8천 점이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천 이 인형이 8천 개의 인형이라는 거죠. 발견 이후 지금까지도 발굴이 진행 중인데 진시황릉으로 추정되는 언덕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저울라이니가 지적했듯 후손들을 위해서 발굴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무리하게 발굴하지 않는다고 계획을 중국 정부가 세웠기 때문이다. 저우원라이, 저우원라이가 누구냐면 그 전에 그 주울레 수상이라고 들어봤죠. 주울레. 예, 주울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울레. 예. 이 사람이 주울레예요. 주울레. 국무원 총리도 지냈고 외교부장도 지냈고 그랬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진시황릉이 전부 다 그 다 100% 발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발굴이 됐고 일부는 아직도 그 발굴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정부에서 이 오래된 고분을 발굴하는 그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발달이 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발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섣부르게 발굴하다가 오히려 그 오래된 묘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아주 그 고난도의 그 기술이 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발굴을 유보한다. 이게 중국 정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진시황릉의 묘는 발굴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진시황릉 하면 떠올리는 병마용경은 진시황릉 주변에는 구덩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진시황의 무덤은 문서 맨 위 사진에 보이는 거대한 언덕이며 아직 제대로 발굴되지도 않았다. 병마용경은 무덤을 만든 다음 무덤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병마용을 넣은 후 다시 묻은 것. 현재 1호, 2호, 3호경은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산산조각난 병마용을 복원하는 작업도 볼 수 있다. 1, 3호 병마용경의 병마용들을 복원하는 데만 수십 년 이상이 소요될 듯 한데 더 어마어마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지 얼마 안 된 병마용경이 아직 많다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신서유기 시즌 1에서 병마용을 방문한 바 있다. 덕분에 병마용을 간략하게 훑어볼 수 있는 영상이 생겼다. 이런. 근데 신서유기. 예?
그런데 이 병마용의 이게 발견된 게 아직도 적은 분량이라는 거죠. 아직도 수많은 병마용갱이 더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좀 죽어서도 이렇게 엄청난 이게 8천 개라는 거 아닙니까? 8천 개 이런 그 흙으로 만든 인형이 8천 개라는 거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발굴이 다 된 게 아니거든요. 더 발굴을 하면은 뭐 만 개라든지 뭐 2만 개라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흙으로 이렇게 인형들을 엄청난 게 많은 인형들을 빚어가지고 그 진시황릉 주변에다가 이 같이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묘에다 같이 묻은 게 아니고 묘는 조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부근 진시황릉묘 그 부근에다가 또 이렇게 인형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묻었다 거죠. 그 이거는 진시황릉묘는 이겁니다. 뒤에 이렇게 여기 뭐 기념비 같은 게 있고 이 산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 아직도 발굴이 안 된 진시황릉묘입니다. 이 산이 이 산처럼 보이는 게 이 진시황릉묘죠. 그래서 진시황분기 기록 삼화천의 사기 진시황분기에 기록된 진시황릉 관련 서술이다. 9월 시황제를 여산에 매장했다. 시황제가 처음 즉위했을 때 여산을 공사했고 천하를 통일하자 전국의 죄수 70만여 명에게 지하수가 3번 돌 정도로 구덩이를 깊게 파괴하고 구리를 부어 외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진시황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천하를 통일하고 전국에 있는 죄수 70만여 명에게 구덩이를 파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죄수 70만여 명이 구덩이를 파고 구리를 부었다는 거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다가 이제 구리를 부어서 외곽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궁궐과 여러 관리 진귀한 보물들을 가득 매장하였다. 장인에게 기계 쇠뇌를 만들게 하여 묘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쏘게 하였다.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드는 명인, 물건을 잘 만드는 명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묘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수운으로 여러 개울, 강과 바다를 만들고 기계로 수운을 주입하였다. 여러분 이 수운이라는 건 그 중금속이잖아요. 이 수운이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 수운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 수운 중독에 걸리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그런데 그 독한 수운을 갖다가 여러 개의 개울, 강과 바다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 그 수운으로 큰 넓은 개울과 강과 바다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토굴로 빚은 인형까지 파묻을 정도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위로는 하늘의 모습을 아래로는 땅의 형상을 갖추었다. 인어의 기름으로 초를 만들어 영구히 꺼지지 않게 하였다. 이세 황제가 말하기를 자식이 없는 선제의 후궁을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 명령을 내려 모두 죽게 하니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매장을 끝내자 누군가 말하기를 장인이 기계를 만들었고 모든 노예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노예가 많아 사실이 누설될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미 보물 등을 이미 다 감춰놓자 묘의 가운데 통로를 폐쇄하고 바깥문도 폐쇄하여 장인과 노예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니 다시는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으며 능에 풀과 나무를 심으니 마치 산과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묘의 가운데 통로를 그 사람이 다니는 묘 가운데 통로가 있었는데 통로를 막았다는 겁니다. 맨 나중에 통로를 막고 바깥문도 잠궜다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묘 안에 있던 명인 물건을 잘 만들던 명인들과 노예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산채로 죽은 거죠.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시황릉의 위치, 진시황릉의 건설기간과 동원된 인부수, 진시황릉의 구조와 매장된 내용물, 후궁과 인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생매장을 당했다는 사실, 진시황릉의 규모,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에 서술하였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릉의 후궁, 뭐 그 묘를 그 만들던 인부들, 이 사람들이 다 생매장 당했다는 거죠. 나오지 못하게 이 통로를 막아버리고 해가지고 그 후궁과 인부, 묘를 만들던 인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생매장 당했다. 이런 얘기고. 엄청난 거죠. 이 묘의 크기가 엄청난 겁니다. 이, 보세요. 이게 산으로 보이잖아요. 이 산. 이게 묘라는 겁니다. 이게 진시황의 묘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사기 기록이 비교적 구체적인데 사마천이 진시황릉 내부를 직접 탐험하여 서술했을 리는 없겠고 기존 기록을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 유방이 함양에 입성하자 소아가 진나라의 문서들을 수집하고 보관했다는 서술이 사기 소상국 세가에 있었는데 그때 수집된 문서들 중 진시황릉에 대한 것도 있어서 사마천이 참고했으리라 추정한다. 사마천이 묘사한 진시황릉의 모습 중에서도 수은의 강과 바다를 조성했다는 구절이 유명하다. 상술하듯이 사마천이 직접 무덤 내부를 봤을 리가 없으니 현대학자들은 이 묘사를 허구적인 표현이나 전승 정도로 추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황릉 봉토의 수은 함유량이 인근 지역 흙보다 무려 7배 이상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흙을 파낼수록 수은 함유량이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다소 표현은 과장됐지만 무덤을 조성하여 수은을 다량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황릉 조성에 동원된 죄수나 노예들이 완공 후 몰살됐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황자나 후궁의 유골로 추정되는 게 발견된 것과 달리 몰살된 노역자들의 대규모 시체가 묘비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한이 여릉의 노역 중인 죄수들을 진병하여 진승, 오광의 반란 진압에 성공했던 기록이 나온 것을 보면 위와 마찬가지로 와전된 사실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죄수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후궁 이런 사람들을 생매장 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뭐 과장된 얘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여기 나온 겁니다. 뭐 노예나 조성된 인부들을 무덤이 완공된 후 그 다 몰살시켰다 생매장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뭐 진실되지 않은 그런 그 허위의 얘기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묘에서 어떤 후궁의 유골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까지. 그래서 그 헛된 소문 같은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건설 과정 당연히 규모에 걸맞게 거대 공사였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시황제 즉위 직후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통일 이후부터는 총인원 70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지만 즉위 35년이 넘어서도 완성하지 못하고 진시황이 먼저 죽었다. 이후 2세 황제 후에는 여러 동물과 진시황의 후궁과 그 자녀들 그리고 인부들을 순장하여 무덤 공사를 끝냈다. 후회가 자기 일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공자 고는
가족들이 연좌될까 두려워 호해에게 먼저 죽음을 청한 덕분에 호해가 은혜를 베풀어 자살을 허락했으나 나머지 공자들은 시장에서 참수당하고 공녀들은 사지가 지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마천이라는 그 중국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마천이가 쓴 사기 이사열전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릉의 묘는 진시황이 죽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시황이 살았을 때서부터 이걸 만들었네요. 황제가 되자마자 이 작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묘를 만드는 지가 작업이 시작돼가지고 그 진시황제가 죽어서도 이 작업은 계속됐다는 거죠. 총 인원 70만 명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내가 그 전번 시간에 기원전에 뭐 이 제대로 된 옷감이나 있었겠는가 이렇게 뭐 그 기원전 시대를 이렇게 비하했잖아요. 근데 이 무덤에 그 병마 용갱이 있는 이 흙으로 빚은 인형들을 보십시오. 뭐 이 패션이 근사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원전 시대에 70만 명이 동원됐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뭐 중국 인구가 15억이라고 한다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700만 명에 해당되는 인원을 동원했다 이렇게 말을 기원전에. 예, 기원전 그 인구도 몇 명 안 되던 그런 옛날에 70만 명이 동원됐다는 거는 이건 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700만 명을 동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실제 진시황릉의 배장품 구덩이에서는 사람이 묻힌 무덤도 여러 곳 발굴되었다. 그중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묻힌 무덤에서는 도장이 포함된 금, 은, 비단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부장품이나 관이 발굴되었지만 유골은 나이도 젊고 건강상태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개골에 화살촉이 박혔거나 특히 여성들의 시신은 사지가 토막나는 등 장옥한 처형을 당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진나라 이세왕제 호해가 죽인 형제자매들, 진시황의 후궁들 등 순장된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뭐 진시황제의 후궁들, 뭐 진시황제의 무덤을 만들던 그 인부들, 이 사람들이 생매장당했다. 이런 것도 뭐,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 진시황릉의 배장품 구덩이에서는 그 배장품이라는 거 이제 같이 묻는 물품이다 뭐 이런 뜻인데 진시황릉의 배장품 구덩이에서는 사람이 묻힌 무덤도 여럿 발굴되었다. 사람의 뼈도 여럿 발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자 뼈가 5명, 여자 뼈가 2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 나이도 젊고 건강 상태가 좋았던 그 상태의 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검토를 해보니까. 근데 두개골에 머리에 그 화살촉이 박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 뼈는 사지가 토막 나서도 죽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잔혹한 처형을 당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참 엄청납니다. 기원전 시대에 70여만 명을 동원해서 이 묘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참 상상을 초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지금도 중국이 뭐 영토도 크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만 고대 시대 때도 이 중국이 사람이 많았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 진시황릉의 부장품은 아직 제대로 까보지도 않았음에도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부장품이 가장 많은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용, 사람 모양을 그 흙으로 빚어서 많이 만들었는데 후술할 병룡, 병사 인형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신하들이나 궁중광대 등 다양한 사람들을 실제 사람 크기로 사람과 흡사하게 잘 만들어 묻었다. 그러니까 이 주로 이 흙으로 빚은 인형은 주로 이 병사들 모습으로 한 인형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이제 그 궁중의 신하들, 그 다음에 광대, 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모습과도 똑같이 이렇게 인형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원전 시대에 이렇게 복장을 무슨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원전 시대에 이 정도의 옷을 입었다면은 아무리 기원전 시대라 하더라도 직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도 뭐 바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배짜는 배틀 있잖아요. 배틀. 그런 식의 직조 기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봐 오세요. 보세요. 옷들을 다 잘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흙으로 빚은 이 인형이 말이죠. 이 키가 180에서 197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작은 그 인형이 180 정도고 최고 큰 인형이 한 197, 거의 2m 되는 인형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형들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네. 여러분들 그 동양삼국이라고 하잖아요. 동양삼국이 뭡니까? 일본, 중국, 한국을 동양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양삼국 중에서 중국이 예전서부터 중국이 가장 컸습니다. 인종이. 네. 그래서 여기 그 흙으로 빚은 그 인형들이 이 사이즈가 180에서 197, 180에서 2m 정도의 사이즈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부 이 인형들이. 보세요. 여기 나오는데 병룡은 키가 184cm에서 197cm로 큰 편인데 장군을 병사보다 크게 만들었다. 병마용은 경무장 보병, 중무장 보병, 궁병, 전차병, 기병, 말, 장교 등 다양한 병과 군인들을 표현했다. 얼굴은 약 8가지 복제틀을 사용해 제작하였는데 기본형의 수염 등 세부적인 변형을 가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발굴된 갱도 4곳 중 3곳에 모두 병룡 8천여 점, 전차 130기, 말 520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발굴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아직 흙 속에 묻혀 있다고 추정한다. 발굴된 게 8천 흙으로 빚은 인형이 발굴된 게 8천여 개라고 하는데 아직도 발굴이 되지 않은 인형이 발굴된 인형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게. 또 이 채색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인형, 흙으로 이 인형을 빚어가지고 색을 이렇게 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색깔이 빨갛게 칠해져 있잖아요. 여기 이 엷은 녹색도 칠해져 있고 그런데 이 기원전 시대에 이렇게 이 흙으로 빚은 인형에다 색칠까지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기원전 시대에 벌써 이렇게 뭐 색칠할 수 있는 어떤 물감 같은 것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원전 시대라고 하면 까마득한 옛날이라 뭐 그 시대에 뭐 이런 게 있었겠는가 이렇게 비하하는데 사실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옷도 뭐 그 당시도 뭐 직조 기술이 있었는지 옷 입은 것도 뭐 괜찮고 또 이렇게 흙으로 빚은 인형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물감칠을 한 것도 보면은
기원전 시대에 벌써 이 물감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원전 시대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 비하하거나 약보면 안 됩니다. 원래는 실제 사람과 말을 모델로 채색되었으나 수천 년이 지나 발굴될 때 외부 공기와 접촉하자 순식간에 오칠 코팅층이 파설해지거나 탈색되었다고 한다. 그렇죠. 너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밀폐된 무덤 밀폐된 무덤 안에 이렇게 있다가 오랜 세월이 너무나 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발굴이 돼서 바깥의 공기와 탁 접촉이 되니까 순식간에 뭐 색이 변질되기도 하고 바스러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학자들도 퇴색을 막기 위해 병마 용갱 발굴을 미뤄두었다가 요 근래 기술이 개발되어 다시 발굴을 재개하였다. 그 외에도 병마 용들은 원래 모두 실물 크기 청동제 무기로 무장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파손되어 무기는 병마용보다는 적게 발굴되었다. 그래도 진시 황릉의 알칼리성 토양과 유기물 입자가 적은 환경 덕에 꽤 잘 보존되었다. 한나라 시대의 몇몇 묘들에게서도 토형들이 발견되었으나 규모도 작고 인형의 완성도도 진시 황릉의 토형보다 훨씬 떨어진다. 크기도 진시 황릉과는 달리 사람이 한 손으로 집어서 들고 다닐 정도로 작다. 발굴된 한나라 시대 묘들이 전부 황릉이 아니긴 하지만 진시황의 병마용과 비견되는 병마용을 만들려면 국고에서 재물을 퍼부어야 하고 세밀하게 만들려면 시간까지 많이 들여야 함을 감안한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 후에도 그 한나라 시대의 묘에서 그 흙으로 빚은 인형들이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에서 발견된 인형들에 비해서는 크기도 작고 그 인형들을 만든 솜씨도 그렇게 뭐 진시황릉처럼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한나라 시대에 이런 토형을 만들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진시황이 무덤 짓다가 국고를 탕진하게 만든 진시황릉의 전례에서 교훈을 얻은 한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끝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그 진시황이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짓느라고 이 나라 돈을 탕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진시황이 통치하던 그 진나라가 경제적으로 휘청거렸었나 봐요. 토형 말고도 마차 2분의 1 크기 청동제 모형, 진시황이 기르던 말, 학, 자이언트, 판다 등 신기한 동물 수십 마리 부식되지 않도록 돌 조각을 엮고 만든 실물 크기 갑옷과 투구 등이 현재까지 발굴되었다. 기마갱과 동물갱에는 동물들을 돌보던 하인의 실물 크기 모형까지 함께 묻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발견 진시황이 죽고 불과 4년 만에 진나라가 멸망해버렸다. 항우가 이끄는 군대는 함양에 입성하자 진나라 왕들이 무덤을 도굴했다. 당연히 가장 크고 육국의 원성도 가장 많이 들은 진시황의 무덤이 도굴 1순위였다. 비록 항우가 도굴했어도 항우조차 진시황릉의 엄청난 규모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상당히 많은 묘실이 도굴되지 않고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또 고분들은 이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 중국의 이 고대의 고분 묘들이 이 대개 다 이 도굴꾼들이 이 표적이 돼가지고 도굴꾼들이 한 번씩 다 이 파직기는 겁니다. 파직기가지고 그 무덤 안에 있는 뭐 금은 부하들 이런 걸 다 훔쳤거든요. 근데 이 진시황의 그 무덤도 도굴꾼이 그 덤볐었나 봐요. 덤볐었는데 이 규모가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뭐 말이 무덤이지 그냥 큰 산 티들이 하나가 전부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굴꾼들이 들이댐볐다가도 도굴꾼들이 한 방향으로 깔짝깔짝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가도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뭐 압도당하고 어떻게 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뭐 뭘 가지고 훔쳐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의 거지 그 진시황릉의 무덤 전체를 뭐 어떻게 도굴한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죠. 워낙 규모가 방대하니까. 다만 사기 황후 본기 등에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고 한고 재본기에 광무 대치 중 유방이 항우를 비난하고 항우의 죄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진시황릉 도굴을 간접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진시황 본기에서도 자영살해, 함양학살, 방화, 약탈 등 항우가 함양에서 저지른 오만 범죄를 다 나열했지만 진시황릉 도굴은 이런 방구도 없다. 진시황릉을 발굴해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항우가 진시황의 무덤을 도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여산 인근에 황제의 무덤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구전되었을 뿐 진시황릉은 그 후 2000년 가까이 잊혀졌다. 항우가 진시황릉을 이미 도굴하고 파괴했다는 소문이 진시황릉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 항우 본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광무 대치 중 유방이 이 중국 역사에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방이 항우를 비난하면서 항우의 죄 10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항우가 저지른 10가지 죄에 진시황릉 도굴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항우가 진시황릉을 이미 도굴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아주 자작이 난 바람에 오히려 그 소문이 진시황릉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 그렇잖아요. 도굴꾼들이 도굴꾼들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야, 저 진시황릉의 묘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다. 평민의 무덤이 아니고 이 큰 일국의 황제의 무덤이니까 뭐 어떻겠어요? 들어가 분명히 이 파고 들어가면 이 금은보화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연히 도굴꾼들이 침을 흘렸겠죠. 그런데 이 항우가 진시황릉을 이미 도굴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자자하니까 이 도굴꾼들이 이 진시황릉에 군침을 흘리다가도 에이 그 무덤은 진시황릉의 무덤은 이미 황후가 다 해먹었어.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포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소문이 들어가니까 그 진시황릉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던 도굴꾼들이 항우가 벌써 다 해먹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포기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진시황릉을 보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청대 이후 고중학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사기를 비롯한 대부분 중국 고전들이 신빙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조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에서 진시황릉을 설명한 구절이 과연 진실인지 의구심이 있었다. 사마천의 엄청난 기술이 고대인의 과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청대 이후 고중학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고중학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나 이런 거를 검증하는 학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증하는 뭐 역사서라든가 이런 걸 뭐 무조건 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거를 이제 역사서 이런 거를 검증해 보는 그런 고정학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기를 비롯한 대본 중국 고전들이 신빙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조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 사마천이란 그 역사가가 역사가가 기술한 그 역사서에 진시황릉을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과연 그 구절이 진실인지 의구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 1974년 3월 29일 양신만, 양천위, 양즈파 등 리산 여산 인근 시향마을 청년 6명이 우물을 만들고자 땅을 파던 중 도기 조각을 발견했다. 인형 모양 도기 조각과 쇠뇌 청동 화살 등을 덕해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린퉁현의 옌자이 공사에서 수도 시설을 담당하던 팡수민이 우물 작업에 진척이 없자 확인하려고 리산 우물 공사장을 찾아왔다. 흙속에서 나온 도기 인형들을 보았다. 팡수민은 평소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나라 시대 도기라고 알아보고는 박물관에 알린 덕에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 얼마 뒤 도기제 병사 인형 수천 점이 묻힌 거대한 공간이 발견되었다. 이후 동마 차갱, 기마갱, 동물갱, 개갑갱 등 부장품 구덩이 수십여 곳이 발견되어 진시황릉이 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대혁명이 슬슬 잠잠해지던 시기라 홍위병이 황릉을 파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을 청년 6명이 우물을 만들려고 이제 땅을 파다가 무슨 이 도기 조각 사기 뭐 이런 조각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그런 거는 보통 뭐 땅을 파다가 사기 조각 같은 게 나온다래도 뭐 그런가 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잖아요. 근데 그 린퉁현의 옌자이 공사에서 수도 시설을 담당하던 이 공무원이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공무원이 그 땅에서 나온 이 도기 조각 이런 걸 보고 이게 틀림없이 이게 고대 시대에 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박물관에 알렸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발굴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땅 밑에 어마어마한 그 인형으로 빚은 이렇게 인형들이 엄청난 게 발견이 됐다고 하죠. 최초 발견자 중 양신만은 인기 스타가 됐다. 국내 모 프로에도 양신만이 당시 근황이 나왔는데 나름 유명인사로 관련 책자도 팔고 기념 사인회까지 열 정도로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으며 현지 기념품 판매소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발견 당시엔 중국 정부에서 보상으로 경운기 한 대를 지급했다고. 진시황릉 발견 전만 해도 그 땅은 작황이 안 좋아 귀신 붙은 땅이라고 불리며 현지 주민들이 기피했던 곳이었다고 한다. 진시황이 자기 무덤에 수은을 들이부은 탓에 무덤 부근 토양의 수은 함유량이 일반적인 토지 20배에 달한다고 하니 작황이 좋을 리가 없다. 2016년 진시황릉 주변에서 부장갱 400여 곳에서 실제 동물의 유골과 도기, 청동기로도 제작된 동물 등 유물 수천 점이 출토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발견자 양신만 그 6명이 그 우물을 파다가 그 뭐 도기 조각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초의 발견자 양신만은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아주 인기 스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책을 써서 팔기도 하고 기념품 판매해서 아주 그렇게 해서 수입이 그러니까 뭐 책도 팔아서 파는데 엄청나게 책이 팔리고 또 기념품 판매소에서도 뭐 판매를 했고 그래가지고 뭐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그 양신만이한테 경운기 한 대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진시황릉 부근에 농부들이 이 진시황릉 부근에다가 이 무슨 작물 같은 걸 농작물을 심어도 이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땅이 좋지 않은가? 이런 그 농민들이 그런 이 땅 토질이 어떤가? 이것을 농민들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뭘 심어도 이 곡식이 잘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면은 지금 그걸 검사해 보니까 이 순이 이 진시황릉 그 주변의 땅들이 전부 이 땅에 수은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곳의 땅보다 수은 함량이 2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엄청난 양의 수은이 이 땅에서 땅에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작물이 잘 자라질 않죠. 그래서 이 진시황릉면은 진시황릉묘에는 이 수은을 많이 사용했다고 내가 아껴도 그랬잖아요. 수은이 독한 겁니다. 독성 있는 그 중금속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은의 함량이 높은 땅이니까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던 것이죠. 진시황의 그 무덤 주변은 다 땅들이 수은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병마용의 주인은 진시황이 아니다. 병마용 주인은 진시황의 고조모라는 설도 있다. 제야 고고 건축학자 천징 위안은 병마용의 진상이라는 책에서 근거 60여 개를 제시하며 병마용의 실제 주인은 진시황의 고조 할머니이자 진소양 왕의 모부로서 강력한 섭정을 펼쳐 2000년 전의 서태후라고 불리는 진나라 서태후라고 주장했다. 천장위원은 일반 사병들로 갖췄던 투구를 진시황의 친위 군단이 착용하지 않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상 역시 빨간색과 보라색이 주조를 이루는데 진시황은 검은색을 숭상하도록 법령으로 공포할 만큼 검은색을 선호했으므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시황이 육궁을 통일한 직후 화폐와 문자, 도량용을 통일하면서 전술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전체의 넓이도 통일했는데 병마용궁에서 출토된 차량들이 바퀴 넓이가 일정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맹무쌍하기로 이름났던 당시 진나라 병사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무사 용들은 수염을 기른 늙은이 형상에 우울하고 기운 없는 표정이란 점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내가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원전 시대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비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기원전 시대도 여기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에도 뭐 화폐가 통용이 됐었고 문자를 사용했고 도량형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떻나. 이 기원전 시대에도 얼마나 그랬었나. 기원전 시대라고 함부로 얕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뭐 화폐를 사용했고 문자를 사용했고 모든 거 했으니까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일호 용갱에서 발견된 상방 여불 위라고 새겨진 꼭창. 꼭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여튼 뭐 이런 게 나오네. 꼭창. 하지만 이 설은 대부분 고고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않고 반박한다. 이 사진처럼 병마용갱의 1호 용갱에서 발견된 꼭창에
여불 유 이름이나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한 후에 설치한 관청 이름이 새겨진 점, 병마용경의 바닥에 깔린 벽돌이 진시황릉 곁에서 나온 다른 부장품 구덩이 벽돌과 동일한 점, 병마용경 외에도 위에서 설명한 많은 부장품 구덩이가 진시황릉 곁에 있다는 점 등이 병마용경은 역시 진시황릉의 부속 시설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채색 문제도 원래 병마용경의 토용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채색이 되었는데 발굴 과정에서 사라졌을 뿐 색이 남아있는 일부 인형은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 많다. 천징위안이 보라색이라 주장한 색도 고고학자들은 칠할 당시에는 검은색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천징위안이 주장한 투구 문제는 두 가지 설명으로 반박가능하다. 우선 진시황릉의 다른 부장품 구덩이인 개갑갱에서는 돌 조각으로 만든 모형 갑옷과 함께 투구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병마용들은 전투에 돌입하기 전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모습을 모형화한 것이라 투구를 아직 쓰지 않았다고 형상화했으리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진나라 이후 한나라 시기까지도 무기, 도구의 주류는 청동기였는데 청동제 무기로 베면 날이 부러지기가 쉬워서 무기 대부분이 창 같은 찌르는 것이었다. 이에 근거리에서 머리에 칼등으로 가격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찌르기 공격이 집중되는 가슴 부위에는 갑옷을 착용하여 방어를 단단히 하는 반면 투구는 구태여 착용하지 않고 대신 관물을 쓰는 정도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천징위안이 선태우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병마용경 바로 옆의 아직 발굴되지 않은 대형 무덤 또한 선태우 시대 무덤 구조와는 다르고 오히려 위에 나온 진시황의 잔여 무덤으로 추정되는 배장묘와 구조가 거의 같다는 점도 천징위안의 주장이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정황 증거다. 진시황릉 주변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진한대 왕릉이 아직도 무수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시황릉 주변에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지난 시대의 왕릉이 아직도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이 진시황릉묘 말고도 그러니까 지난 시대의 왕릉들이 아직도 발굴되지 않고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 진시황릉 주변에 그 발굴되지 않은 다른 왕들의 묘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세요. 예? 엄청나죠. 이 땅을 이렇게 엄청난 크기로 땅을 파가지고 이 인형들이 늘어서 있는 걸 보십시오. 차우지간이 이 인형들이 8천 개의 인형이라니까 예? 그 규모가 얼마나 그 큰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모든 게 인구가 15억의 참 나라라서 그런지 인형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8천 개 인형이 이렇게 그 무덤이 이렇게 쫙 밑줄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발굴이 안 된 게 발굴이 안 된 게 이거보다 더 엄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보세요. 이 구덩이를 얼마나 넓게 파나 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 이렇게 수많은 인형들이 밑줄로 도열해 있고 또 이렇게 턱이 있고 어? 이렇게 뭐 말이나 당나귀 같은 것도 흙으로 빚었고 그래서 이제 이 턱 같은 게 있고 그 이것도 이 그림이 작은데 더 큰 그 모습을 보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인형들이 쭉 늘어서 있고 이쪽에도 또 인형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 보세요. 기원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패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 모양의 그 흙으로 빚은 인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패션이 뭐 그럴듯하잖아요. 기원전 시대에도 이 보면은 이러니까
기원전 시대에도 뭐 직조 기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옷감을 이렇게 만드는 직조 기술이 있었다. 이 천을 직조하는 기술이 있었다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제 남자들의 인형인데 이 여자처럼 이 치마를 입고 언젠가 그 전에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고대 시대는 말이죠. 고대 시대는 다 남자도 치마를 입었습니다. 치마를 입었잖아요. 보지, 예. 얼마나 많은 인형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나. 그리고 기원전 시대에 이 복장이 이래 있다는 거죠. 예. 기원전 시대의 중국의 그 진시 황릉이 통치할 시대의 복장이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 머리가 없는 인형들이네요, 전부. 그리고 보세요. 이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보세요. 이 넓이가 얼마나 큰가, 이게.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에서 무덤이 이게 이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공사를 한 겁니다. 지붕을 만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와도 맞지 않고, 눈이 와도 이렇게 눈에 맞지 않고, 이렇게 다 지붕을 현대적으로 중국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거예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관광객들이 이를 보는 겁니다. 이 뭐예요? 예. 통로마다 인형이 아주 꽉꽉대로 찼잖아요. 그 이 인형들이 전부 이 키가 184에서 197 그 사이라는 겁니다. 그 인형들이 상당히 큰 인형들이죠. 인형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참 눈욕이 까물어서 참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눈욕이 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번에 나무 위키를 리딩하다가 중간에서 내가 또 이렇게 그 병마용갱하고 진시황릉 얘기를 꺼내서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시간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 기원전 시대에, 서기 전 시대에 까마득한 옛날에 진시황제가 살았을 때, 그 진시황제가 살았을 때서부터 이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살았을 때서부터 무덤을 만들다가 죽어서까지 이 무덤 공사를 계속했다고 하죠. 70만여 명이 동원됐다. 그런 거죠. 그때 당시 패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옷도 괜찮잖아요. 패션이 어떻게 뭐, 기원전 시대에 이 정도의 패션이라면 뭐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9분을 지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한 시간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는 진시황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병마용갱과 진시황릉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 네 번째 녹화는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죠. 금토일은 녹화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녹화는 진시황 네 번째 녹화는 다음 주 월요일 가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